예,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사도행전 9장은 회심하는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고 있죠. 그래서 회심이란 무엇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그 에디오피아 네시가 이제 회심하고 9장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 그리고 이제 10장에서는 이 고넬료. 그래서 이제 이 에디오피아 네시는 아프리카 사람이고 이 사도 바울은 이 아시아 소아시아 사람이고 이 고넬료는 이탈리아 유럽 사람입니다. 이렇게 세 사람의 회심의 사건이 사도행전에 쭉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전주에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인물이었고 또 이 교회를 향해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우리가 이제 1절에서도 9장 1절에 그게 나오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 여전히 이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들에 가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게 마치 그 투소가 정말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그 씩씩거리면서 이렇게 달라드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마음에 이런 그 이 증오심이나 분노, 이 살기가 등등해 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이제 체포하기 위해서 이 다메섹으로 이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럼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을까? 이것을 이제 저희들 수요일 날 살펴봤습니다만은 그 당대 이제 유대교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이 유대교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이 유일신 개념이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또 본인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니까 이 유대인들에게서는 도저히 용납을 할 수 없는 사건이었고 또 그들이 가장 신봉했던 율법에 대한 그들이 율법의 기초에서 자기들이 세워졌는데 율법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강조 그리고 이제 이 성전에 대한 모독 이런 걸로 인해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굉장한 격론이 벌어지고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스데반이 마지막 순교 직전에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데 결국 사람들이 이 메시지에 대해서 이를 갈고 스데반을 이제 죽여버리잖아요. 돌로 쳐서 죽여버리거든요.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주동자였어요. 이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그냥 막 이렇게 죽여버리려고 하는, 살려고 하려고 하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 유대교의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제 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서, 이 예루살렘 자체가 막 어마어마하게 막, 예, 이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이 핍박이 시작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다메섹으로 이제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다메섹은, 지금 시리아의 수도죠. 이 다마스커스. 그래서 거기가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회당들이 있었고, 예,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교통의 이 중심지가 바로 다메섹인데, 이 거리로 이제 가기 얼마 직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강렬한 빛으로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사도 바울을 이렇게 이제, 꺾어버리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이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회심 전, 회심의 과정들을 살펴봤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회심 이후에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 10절을 보면은 9절을 먼저 볼까요?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한지라. 이 사도 바울이 그 3일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다가 그냥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거든요. 주님도 3일 동안 이게 무덤에 계셨는데 지금 사도 바울도 이 3일 동안 지금 눈이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을 전혀 먹지도 못하고 너무 큰 충격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여기서 지금 사흘 동안을 하나님 앞에서 지금 엎드러져서 그럼 아마도 정말 주님 앞에 그 눈물을 흘리면서 통회했을 거고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10절에 이제 그때 다메섹에 이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자, 여기 보면 이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오죠. 아나니아. 이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인가?
이제 이 아나냐라는 그 단어의 뜻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다, 이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아나냐라는 사람, 이 아나냐라는 사람 가장 짧은 여기밖에 거의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성경 다른 경우는 거의 나오지 않고, 우리가 이제 참고로 사도행전 그 22장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2장. 사도 바울이 이제 간증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는데, 이제 여기 22절을 보면은 이 8절에 이 강렬한 주님의 빛이 나오면서 7절에 왜 나를 사울아 핍박하느냐 했을 때 이게 주님이 누구십니까? 처음에 이런 질문을 하고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10절을 보면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두 가지 질문을 하죠.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또 한 가지는 주님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11절에 나는 그 빛의 광처럼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냐라는 이가, 여기 이제 이 아나냐에 대한 설명이 이제 두 가지로 나오죠. 경건한 사람, 또 이 칭찬 듣는 사람,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아나냐라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이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이 10장 10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9장 10절에 이 아나냐라는 제자가 있더니 이런 말하고 있어요. 이 제자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죠. 그래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생하고 선생님 하는 개념하고 또 스승과 제자라는 개념이 좀 다르죠. 예,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그냥 이제 학생과 그 이 선생의 관계는 그냥 지식을 전달하는 정도의 그 정도라면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뭔가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뽑아가지고 예수님과 직접 동고동락하면서 모든 것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삶과 인격과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모든 것을 같이 공유하고 그 다음에 이 스승의 모든 것을 실제적으로 이 닮아가는 이것이 이제 제자라고 그러죠. 제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내 제자는 이 말씀 안에 거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13장에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인데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참 제자는 정말 주님 안에 서로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15장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참 제자가 된다. 이런 이제 이 요한복음 보면 세 번 정도 참 제자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누가복음 14장인가 보면 이 제자의 막 요건에 대해서 나와요. 정말 그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이제 쭉 얘기해서 나오는데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은 또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정말 내 자신을 포기하고 나의 멍에를 메우고 내게 배우는 이런 자가 이제 제자다운 제자인데 바로 이 아나냐는 주님의 이 제자였다고 하는 것이죠. 이 제자.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이 아나냐는 경건한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경건한 사람이란 말은 이 구별되었다 이런 말화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을 닮았다 이런 의미가 갖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구별된 자, 이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경건의 능력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을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다른 말로 하면 이 경건하다 이 말은 이 거룩하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거룩하다는 개념이 우리가 이제 깨끗하다, 정결하다 이런 개념으로도 사용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성경에서 거룩은 항상 구별됐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따로 이렇게 하나님께 구별했다 했을 때 성도라 그러죠. 이 세상에 많은 책 가운데 하나님의 글이 기록된 게 성경, 이 거룩한 글이다 그래서 성경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텐트, 이 성막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거하신 집을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하나님께 특별히 그러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그러면서 이제 거룩해질 걸 말씀하면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자기를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정결하고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이 거룩하게 된다는 말은 예수님이 인류 구속을 위해서 따로 구별됐다는 말이에요. 원래 이 말은 그 수없이 많은 양들 가운데서 제사드리기 위해서 따로 구별했을 때 쓰는 말이에요. 이 거룩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 거룩하다. 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이 사는 방식이 다른 거죠. 이 자녀 교육의 방식도 다를 것이고, 또 우리가 시간 사용하는 법도 다를 것이고, 또 우선순위에 대해서 다를 것이고, 우리가 이제 그 사업을 해도, 또 내가 의사로서, 교사로서 이 돈 버는 방법도 다를 거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제사답게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이게 이제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아나니아는 주님의 제자로서 이런 경건한 삶을 살았던,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었어요. 이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제 디모데도 이 형제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었다. 또 이 여기 이제 로마서 14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칭찬받는 사람, 이런 부분이 나오죠. 그의 신앙이나 성격이나 또 인품, 성품이나 이런 삶이 칭찬받는. 그리고 일곱 질사를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성령 충만하고 또 이렇게 믿음 이런 거 충만을 쭉 얘기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가 칭찬받는 사람, 그 가운데서 인정된 이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여기서 이 아나니아가 이런 훌륭한 그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그 여기 이제 10장에 보면은 그 아나니아에게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다른 말로 이것은 환상이란 말이 그 영어 성경에 보면 비전이라고 그래요. 비전. 비전은 하나님께서 어떤 걸 보여준다는 말이죠. 구약에 보면 이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행한다. 하나님께서 이제 계시란 말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그 특별한 환상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경우 있는데 하나님께 자기를 이제 보여주는, 자기를 드러내주는 이게 환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매일 주님과의 삶 가운데서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십니까? 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가를 여러분들은 실제적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까? 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경건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를 계시한다고 했을 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나를 그에게 계시하겠다, 드러내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나타내겠다. 이게 이제 계시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또 시간을 갖게 되면 주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의 시간, 또 특별한 그런 이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여러분 시편 119편을 보면 우리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는가를 볼 수 있어요.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막 그 헐떡거리고 이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이 말씀이 얼마나 막 꿀송이보다 달다 그러고 시편 119편은 말씀장이라고 그러는데 그 굉장히 긴 장에서 그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떤 거를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그 말씀에 대한 간절한 그 사모함이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시간에 이 사람을 통해서 기독교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하나님께서 크게 쓰셨던 위대한 사도 바울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안수를 하고 또 인도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할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길을 열고, 우리가 여기 이제 10절에 있는 대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이 주님 앞에 기다리는, 말씀을 사모하는, 이런 시간이 참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는, 내가 그냥 내 소리를 내고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도록, 주님이 주신 말씀들을 받도록 이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럼 주님이 분명히 인도하세요. 여기 이제 11절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고 또 유다 집으로 또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 네다섯 가지의
그 어디로 또 어떤 사람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모호하고 불분명하게 하나님 인도하신 게 아니라 주님 우리를 삶을 인도하실 때 이렇게 분명하게 인도하시는. 제가 어제 저녁에도 이제 형제들하고 교제하면서 우리가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교제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또 하나님 인도하심이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것인가, 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셔야만 되는가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정말 우리는 이 목자 되신 주님께서 양들을 인도하시는, 그리고 선한 목자 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듣게 되고 우리는 그 음성을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제 듣게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이 성령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게 돼요. 근데 성령이 가장 확실하게 인도하는 방법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도하죠.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앞에 길을 열고 말씀 앞에 잠잠히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럼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나니아는 어떻게 합니까? 그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즉각적으로 여기 보면 순종하는 자세를 갖게 돼요.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그 명령 앞에 그대로 따르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면 뭐라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계명에 민감하고 주님의 계명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걸 볼 수 있죠. 결국 우리 신앙의 수준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따라 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잘 순종하느냐, 얼마나 말씀을 복종하느냐.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어요. 이런 뭐 변명이나 이유나 이런 걸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주님 섬겨오면서 내가 목숨 걸고 말씀을 따르려고 하면 주님이 길을 열으세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내가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중심이 돼 있으면 주님이 길을 열으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발을 내디디니까 어떻게 돼요? 물이 갈라져요. 홍해를 가를 때는 하나님 가만히 있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열린다고. 그러니까 처음 구원받을 때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도 없어요. 100% 주님이 은혜로 구원받아요. 근데 두 번째 이제 구원받고 나서는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길을 열으세요. 이제 주일날이라든지 또 이런 수요일날이라든지 빠질 일이 여러 가지 핑계될 수 있는데, 그러나 무조건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내가 집회 참석은 절대적으로 해야 되겠다. 제가 주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무조건 저는 참석해요. 주님이 지금까지 제가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럼 뭐 무슨 뭐 아주 이거 불가피하게 주일날 진짜 뭐 특별한 그 뭐 결혼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 제 5만 원 할 거 10만 원 부족하고 사정 얘기를 하고, 그리고 진짜 어떤 경우는 가까이 가서 예배 드리고 그러고 시간이 맞으면 가고 주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 가만히 보면 이 하나님께서 쓰셨던 이런 전국의 이런 사역자들이나 장로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저 같은 생각을 가졌더라고요. 하나님께 그런 중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쓰셔요. 이런 충성된 자들은.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내가 말씀을 무조건 순종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랬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오. 또 책임져 주십니다. 아니 때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말씀대로 하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태도를 갖는 자들에게 주님이 자신을 계시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하시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 지금 그 자기의 판단과 생각을 다 내려놓고 지금 여기 이 원래는 이제 13절에 그런 말이죠. 아나니가 대답하되 주님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나이다. 또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사양들에게 받아가지고 왔다고 이렇게 얘기하여. 아니 주님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막 스데반도 죽이고 막 대단한 핍박을 했고 지금 여기까지 와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환상 가운데 주님 앞에.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15절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누구로 쓰실 것을,
내가 바로 이 이방 선교를 위해서 또 유대인들의 선교를 위해서 주님이 택한 그릇이고 또 그 사람이 내 이름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을 주님이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이제 그 하나님께 일하시는 방식은 항상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 환상을 보여주셨고 또 누구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이제 10절에 보면 아나니아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고 12절에는 그가 이제 그거는 이제 사도 바울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진행할 때는 어떤 날 그 영국의 유명한 스펄존이라는 목사가 있었어요. 그분은 한 뭐 몇백 명 모이는데 뭐 5천 명까지 영국에서 5천 명은 우리나라는 뭐 몇십만 명 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어마어마한 2000년 교회 사이에 설교의 황태자라고 그러죠. 가장 설교를 잘하는 분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 스펄전이 수요일 날 이제 예배를 진행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라 그러는데 어떤 젊은이가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설교하라고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제가 설교를 좀 하겠다고 그러니까 스펄전이 뭐라 그랬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렇게 인도하셨다면 나에게도 인도하셨을 건데 나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다고 정중하게 거절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나니아에게 인도하셨듯이 바울에게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 방식이 그러죠. 베드로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고넬료 이제 10장에 우리가 보면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이제 인도하시는 것을 이제 성령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교통하는 방식을 보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가운데는 이런 방식이 하나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 아마 어마어마한 충격을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이게 사상적으로 그냥 막 그 어떤 이념적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이 운동권 주사파 사람들은 제가 한번 그 연대하고 서울대 쪽인 그 내 청년 때 그 저기 한번 토론을 논쟁을 한 적 하는데 아주 대단하더라고요. 저도 성경 이 신앙적인 고집이 강해 가지고 저는 성경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들이대고 막 하고 이 사람은 막 그 이제 이런 운동권 사상을 가지고 막 토론했는데 결국은 다시 한번 보자고 그러고 가더라고요. 아주 그 젊었을 때 이제 그런 경로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걸고 노동자가 되고 막 감옥에 들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상적으로 그렇게 이게 무장이 된 사람들은 부모도 못 말려요. 부모도 설득을 안 돼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원래 이 사람이 태생적으로 머리가 똑똑한 천재예요.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학교 갔다면 무조건 수석하는 사람이에요. 고등학교 정도까지 수석을 하고 이제 대학 정도 갔을 때 예루살렘 유학을 가가지고 가말리아 그 최고의 학자에게 이 율법을 배우거든요. 거기서도 아마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이게 아주 장래가 촉망받는 그런 헬라의 그 모든 문화를 섭렵하고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그리고 구약의 율법의 구약 성경의 학자였어요. 아주 머리가 똑똑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만해요. 자기 그 자아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런 사람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요. 웬만한 사람 말 무시해버려 안 들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상적으로 이 강한 사람이 이 사람을 꺾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생각만 하는 사람이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행동하는 지성에 행동하는 양심이 해가지고 막 예수 믿는 사람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대교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에요? 자기 기준에서는 이단으로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공산권 사상에 물들었다. 이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에 뭐 정부에서도 막 안기부 쪽에서 막 얼마나 고무를 막 합니까? 이 사람들이 이단에 빠졌다. 그럼 어떻겠어요? 여러분의 형제 가운데, 가족 가운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생각하니까 씩씩거리면서 막 이거는 그냥 만나는 대로 막 잡아 체포하려고 이 대사장한테 이게 체포 공문을 해가지고 지금 담에석으로 가다가 어떻게 있어요? 이 주님이 사람 바꾼 데는 순간이에요. 우리 많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주님이 딱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도 바울이 강렬한 빛을 보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사람이 변화되었느냐?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인간이 그 정도로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속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아요.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마어마한 능력과 기적을 보고 다 회개했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을 이 본문을 접근할 때 사도 바울이 이 강렬한 빛 앞에 굴복하면서 사흘 동안에 그가 책임을 접해하면서 이 갈라디아서 보면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말씀하셨다. 내가 사람의 배운 것도 받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아는 영광을 내 마음에 비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마음 속에서 믿는 자 안에 강력하게 역사한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는 그 능력이 허물고 죽은 우리를 살리셨어요. 바울 안에 역사하셨던 그 능력이 거듭난 모든 사람 안에 역사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영적으로 이제 보게 된 것이죠. 아, 하나님이 누구시고, 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거기 이제 9장에 보면, 그 17절에 보면, 그 다시 보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18절에도 그 보면 다시 보게 된지라. 여러분들 혹시 저도 우리 문영자한테 이제 그 뭐 저기 이렇게 집을 창고를 짓다가 문영재가 형님 이거 용접 좀 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걸 쓰고 이제 용접하는데 초보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이게 보고 계속 했는데 그 다음 날은 눈이 안 보이더라고. 이 화상을 입어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눈물 막 흐르면서 그 고통을 느껴본 적이 있는데 이 지금 사도 바울도 3일 동안을 이 실명해 버린 거잖아요. 그냥 강렬한 빛 앞에서.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 누굽니까? 그 전에 한번 그 전남 담양인가요? 시력을 이제 그 7살 때 이렇게 시력을 잃어가면서 14세 때 완전히 시력을 잃어버렸는데 이 사람이 이제 27년 동안 42세까지 이제 그 후에 결혼도 하고 애들도 한 3명이가 나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제 실명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이식 수술을 했어요. 실명을. 그래가지고 27년 만에 42세 때인가 다시 수술을 딱 맞춰가지고 그 빛이 자기에 탁 들어오는 눈을 뜨게 되는 그 자기 아내 얼굴을 보고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서 감복하게 되는 그래서 그러면서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이 석양을 보면서 정말 황홀했다고 그리고 이 바람에 부는 대나무나 이 어둠 속에 그 찬란한 별들 그 어느 것 하나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그런 감격을 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눈을 뜬 자의 감격. 사도 바울은 이제 육신의 눈만 뜬 게 아니라 어떤 눈을 떴어요? 마음 눈이 밝아졌어요. 예, 마음 눈이 밝아지고 이제 가치를 보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누군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그 하나님.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가 이제 여기 아까 15절에 나온 바로 이방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이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가 미션을 사명을 발견하는.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 이제 평택에서 쭉 그 강의를 하고 있는데 수요일 날도 얘기했지만은 그 이 마음 눈을 우리가 마음 눈을 성도들은 떴잖아요. 성경의 진리들이 보이고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역사의 십자가의 사건이 지금은 다 말라버리고 사라져버린 그 피들이 어느 날 성령을 통해서 그 사실들이 사실로 내게 다가오고. 실제적인 사건으로 다가오고 그리고 그것이 믿음으로 다가오고 그래서 이 천국과 지옥이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진리들이 믿음으로 역사한 객관적인 이 성경에 기록된 진리들이 성령을 통해서 주관적으로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이렇게 되는 이런 이 눈을 뜨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이런 그 이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그 사도 바울이 변화된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했어요? 이 아나니아가 그의 모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게 되죠.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떻게 보면 아나니아는 역사의 기독교사 가장 유명한 사람인데 잊혀진 영웅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D.L. 무디가 100만을 전도했다 그러죠. 이 교회사에 어마어마한 전도자인데 그가 캠벨이라고 하는 이 작은 주일학교 교사에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럼 구두닦이 점원이었고 그런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무명한 사람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 그가 어마어마한 전도를 전도자로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자는 스펄전이라든지 이런 기독교사의 훌륭한 그런 전도자들이 작은 한 사람의 인도 베드로가 누가 전도했어요? 자기 동생 안드레가 바울은 지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인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위대한 사람이 안 될지라도
여러분들이 전도한 그 한 영혼이,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했던 그 한 영혼이 앞으로 이제 어떤 사람으로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일들에 대해서 한 영혼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도하심, 그리고 주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이렇게 이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굉장히 복음적인 성과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미래의 리더를 세우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훌륭한 바울을 세우는, 그리고 아나니아는 인간적인 편견을 다 극복하고 기도 가운데서 주님이 설득에 다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야, 이렇게 악랄한 사람이 하나님 일꾼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참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 하나님 일이 될 수 있어? 아나니아가 그런 편견을 가지고 아예 주님이 이 사람 안 됩니다 했으면 이 사람은 이게 쓰임받을 수가 없게 된 거죠. 앞으로 이 교회사에, 이 기독교 2000년 사이에 가장 하나님이 크게 쓰셨던 이 사도 바울, 그 사람 바로 이 아나니아라는 작은 이 제자를 통해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장면들을 이게 보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사도 바울, 바울이 이제 어떻게 이제 변화되었는가, 이제 이런 측면을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주님이 누군가를 이제 발견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의 삶의 사명을, 미션을 발견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가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시련이 그에게 올 거에 대한, 그러면서 한 가지 약속한 게 뭐 있어요? 주님이 그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그 확인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놀라운 것은 여기 10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그 후반절에 보면 그가 기도 중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도 중이라. 그 이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회심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그가 회심한 사람의 특성은 뭐예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신하게 되고, 이 성령이 우리 아버지와 더불어 이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고, 이 우리가 아들인 거로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주사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고,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기도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 되신 그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영적으로 소생한 가장 확실한 증거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시체와 그 다음에 잠자는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숨 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고 듣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 거듭난 사람은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 회심 전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님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아나니아에게 그가 기도 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사도 바울이 그동안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인제부터 그가 기도 중이다. 기도 중이라. 그래서 이제 이 그가 이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으로서 얼마나 철저한 율법의 말씀을 흠이 없을 정도로 지킨, 그러나 그는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매일 기도했고, 그 다음에 매일 세 번 유대인들은 기도했고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그 사람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6장에서 사람 앞에서 하는 기도, 주원바라는 기도, 이 기도를 주님이 정죄하셨어요. 이 골방에 들어가 기도할 걸 말씀하시는데, 이제 영적인 기도를, 형식적인, 의례적인, 종교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가 지금 영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정말 그 이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 그 이 바리새인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실체를 보지 못해요. 정말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자기 자랑으로 이렇게 늘어놓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기도의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고 양이 아니라 질인데, 정말 진실한 기도는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정말 영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세의 기도라든지 한나의 기도를 보면 그냥 하나님 앞에서 눈물만 흘려요. 입만 뻐근뻐근 하는 한나의 기도가 그러잖아요. 근데 그 영혼을 토하는 기도예요. 정말 진실로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뭐가 달라지냐면 하나님의 실제를 그가 느끼게 돼요. 그리고 그 기도하다가 그가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한 때문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뒤로는 아들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신다면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 얘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기도는 사람을 바꾼다 그랬어요. 이 사도 바울은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기도를 하나님 듣지 않아요. 힌두교적 기도, 유대교 기도, 이슬람 기도, 모든 기도는 하나님을 믿어요 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계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거 용납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고별사에 뭐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이제 기도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공로를 근거로 해서, 예수님 피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과 카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이. 이제 내가 내 삶이 좀 그렇게 떳떳하지 못해도, 부족한 점이 많아도,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에게 이제 대제사장이 있다.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라지 않은 자가 아니요 채우라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 긍휼이 필요하고 불쌍히 여김이 필요하고 매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구원 받을 때만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이 은혜의 영역에 들어가면 듣고 믿음으로 그 서 있어요. 이 은혜의 영역 안에서 믿음으로 서 있다는 말은 내 행적이나 공로의 근거에 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공로의 근거에서 내가 서고 있어요. 이 은혜의 영역 안에서. 은혜의 영역 안에는 넘어져도 다빠 상관없어요. 그냥 그리스도 아니니까. 그냥 그 안에 우리가 영역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힘이 우리를 회복해요. 은혜라고 하는 힘이 우리를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이 동기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냥 율법이라든지 법안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 네가 옳다 그렇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은혜의 영역을 우리가 들어감을 얻는 자 됐어요. 이 진실한 이 영적인 기도는 이 그 성품이 하나님 마음에 거스르지 않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겠어요? 씩씩거리며 혈기와 분노와 그런 것으로 지금 늘 기도했어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런 그 이 하나님 마음을 거스리는 복음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 백성을 저주하고 증오하고 잔인하게 막 혈기방장해가지고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생각해봐요. 주님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또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부부가 불화하면 기도가 막힌다 그랬어요. 형제하고 불화하면 예배가 막힌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도 바울의 그런 이런 기도는 그 본질적으로 사랑이 배제된 기도의 본질은 사랑이 있는데 이 악한 마음과 동기에서 그 제자 하나님께 드린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을 수가 없는 제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받지 않아요. 거룩을 추구함이 없는 거룩함이나 화평함이 없이는 하나님 뵐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냥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고 이러게 되면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인간관계에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화평함 없이는 기도가 이제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기도를 해왔어요. 그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리고 이제 진실한 기도는 무엇보다도 자기가 완전히 부서지고 깨어지는 겸손한 기도였어요.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완전히 이 병든 자, 그릇된 자가 부서지고 자기 주장과 신념과 이념과 사상으로 뚫뚫 뭉쳐진 자기의 어떤 그런 얼마 우수하고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부서지고 깨어질 때만이 주님이 그 안에 좌정하게 되고 그 주권을 발휘하게 되고 그래서 그러면서 그가 한 기도였어요. 그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주님께서 저가 기도 중이라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 감탄사와 같아요. 예수님께서 감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야, 저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얼마나 예수님이 감격을 했겠어요. 이 사람이 주님 앞에 그냥 엎어져가지고 완전히 자기가 부서지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실한 기도를 기도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가 잘못된 삶 그리고 교만과 완고함과 그런 참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리적인 삶이 아니라 자기 의에 기초한 그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눈물을 쏟으면서 사흘 동안 식음을 잡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엄숙하게 선포해요. 저가 기도 중이다. 예, 저가 기도 중이다. 진심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의 부족과 겸비함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성하는 자가 가장 거룩한 자다 그랬어요.
회개하는 자의 땅이 하나님을 가장 감동시킨다 그랬어요.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보다 더 위대했던 것은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그를 지적했을 때 그가 통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시편 32편 51편 기도.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제사가 아니다 그랬어요. 상했다. 자기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쓸모없는 용기처럼 정말 완전히 쓸모없고 무익한 사람처럼 자기를 그렇게 인식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뭐랬어요? 그 기도를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주님이 그 기도를 열납하시고 흠양하시고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래서 주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그를 인도하시는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이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 주석을 보니까 그가 회심하고 나서 그가 변화된 몇 가지를 첫째는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님께 순종함으로써 그분의 뜻을 열망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는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9장 8절에 보면 그가 침례 순종합니다. 거기에 보면 18절에 보면 그가 자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침례는 마음에 이루어진 것을 공적으로 이제 성도들한테 신앙 고백하는 거죠. 침례에 순종하게 되고 그 다음에 9장 19절을 보면 음식을 먹어 강건해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그는 이제 하나님을 발견하고 즉각 하나님의 교회인 공동체 교제 속에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가 회심한 가장 확실한 증거는 그런 이 교회 교제에 함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그런 즉각적으로 어떻게 해요? 20절에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22절에도 그 핍박을 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죠? 그리스도로서 바로 제사장으로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를 전하는 즉각적인 증거를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12절에 있는 대로 이제 22절에 있는 대로 그가 이제 은혜 안에서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이제 회심한 이후로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오늘 이제 그리고 이제 아나니아 하나님이 쓰셨던 이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함께 상고해 봤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